네, 지금 도착했거든요. 아, 네. 지금 나갈게요. 잠시만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다녀세요. 외국에서 하시다가 온 거예요. 네. 기구 기사니까 달러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는 우리 사기 칠까 봐요. 똑같은 돈입니다. 백수 노총각. 간다 간다 하고 말만 하고 못 갔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10월 달에는 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31일 날 베트남 항공을 타고 베트남 호치민에 갑니다. 작년 10월에도 호치민을 갔으면서 왜 또 호치민을 가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항공료가 제일 싸요. 제가 키가 185고 체중이 95kg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저가 항공은 못 하거든요. 라오스도 70만원, 태국도 60만원, 근데 베트남만이 유일하게 33만원. 뭐 카드 할인해서 33만원이지만 제가 해당되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한 34만원, 5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돈을 아끼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처지에 50, 60만원 주고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은 베트남 국적기인 베트남 항공을 타고 갑니다. 일정은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10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베트남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사실 제일 편하기도 하고 대충 지리도 알기 때문에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5박 6일 다녀왔는데 올해는 9박 10일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긴 장기간의 여행이 되긴 할 건데 경비는 비행, 숙박 다 해서 한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한데 그래도 10일 정도 가려면 최소 그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아서 어찌됐든 오늘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심칩 사고 달러 환전하고 두 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할 거예요. 백수고 노총각이고 맨날 쳐놀면서 네가 지금 여행을 다닐 때냐, 취업을 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제 일이에요. 제 일, 놀고 먹고 자고 쉬면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는 게 백수 노총각으로서 유튜버로서의 제 일이거든요. 백수가 백수다워야지. 백수가 열심히 일하면 백수입니까? 노총각이 노총각이어야지. 노총각이 결혼했으면 그게 노총각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모님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유있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백수 노총각을 구독하신다는 거야. 맨날 쳐놀고 먹고 즐기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자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과연 여행 가는 게 맞을까 싶기는 했는데 나다운 거. 작년에 여행 가서도 사실 영상 찍느냐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촬영만 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는 9박 10일 여행을 가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행도 하고 영상도 찍고 재밌는 모습 좀 많이 담아보려고요. 지금이 10월 25일이니까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면 저는 비행기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도착해서 영상 이것저것 많이 담아보고요. 영상에 많은 시간은 할애할 순 없겠지만 그래서 뭐 자막을 넣을 순 없겠지만 어찌됐든 재밌는 영상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하다 진짜. 이제 여행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전을 하러 갑니다. 은행으로 환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은행에서는 10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한 번에 최고 우대를 받으려면, 90% 우대를 받으려면 100만원까지밖에 안 돼서 찾아보니까 당근마켓에 환전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1000불, 은행보다 더 잘을 쳐줘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분리수거부터 좀 할게요. 손 좀 씻고 배수대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말을 다시 이어가면 더 저렴하게 은행보다 더 잘 쳐줘가지고서 당근마켓으로 사러 갑니다. 134만원 지금 환율이 얼마냐? 15,000원 정도 싸게 사는 것 같네요. 15,000원 싸게 사는 거니까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맛있는 밥을 사 먹고, 그리고 메가커피 한잔 마시도록 할게요. 이것이 백수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삶의 지혜. 얼마 전에 김밥집이 생겼더라고요. 김밥하고 커피 하나 사들고 가면서 먹으면서 이동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프 계산이에요? 네. 아, 현금이면 안 하시고 저 주셔도 되고요. 카드입니다. 요즘은 다 어때요? 처음 봐가지고 원조김밥. 아, 진짜요? 기사도 네.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처음 봤습니다. 이쪽은 없는데 청주 쪽은 많이 해요. 아, 청주에서 많이 한다? 시골이라서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시골 촌남이에요. 촌에서 살고 난 촌이 좋아요. 도시에서 못 살아. 아, 여기 장사 잘 되더라고요. 여기 맛있나 봐요? 장사가 잘 돼? 그죠? 근데 배민이 안 떴던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아니, 배민을 시켜 먹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 아직 조금 더 시켜달라고. 안녕하세요. 뭡니까? 아, 여기서 또 뵙네. 혹시인데. 아, 저요? 네. 이 동네 사또라고. 네. 그냥 주세요. 그냥 가면서 먹게. 이모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커피도 샀어요. 그러네. 아, 예, 수고하세요. 네. 아, 메가커피 사장님이시자 부동산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고맙습니다. 거리가 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먹으면서 갈게요. 오늘 뭐 점심도 어차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으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난 부동산 사장님 생각하면 미안하더라고요. 저분이 사업선이 되게 좋아요. 피자집도 하고 메가커피도 하고 부동산도 하시는데 아들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 다 잘 되더라고. 그걸 보고 나서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피자집 배달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서 안 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하겠다 했는데 그때 까였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저분하고 사실은 사이가 조금은 서먹서먹해졌는데, 그래서 피해 다니고 있는데 아이씨 오늘 딱 마주쳤네. 아이씨. 일단 여러분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있으면 내가 유명인은 유명인인가 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 요새같이 살기 각박한 세상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 정말 다행인 거죠. 햄을 두 개나 넣어줬네. 맛있네. 옛날에는 김밥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지금 연락이 왔는데 밥 먹고 있다고 식당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청주봉가라고 갈비탕 맛집으로 알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네. 달러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건가? 나는 달러 사가지고서 김밥에 메가커피 먹는데. 맛있네. 네, 지금 도착했거든요. 아, 네. 지금 나갈게요. 잠시만요.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잘하세요. 외국에서 하시다가 온 거예요. 기구 기사니까 달러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 카메라는 우리 사기 칠까 봐요. 아니, 아니. 아주 유튜브 하고 있어요. 똑같은 분입니다. 네, 일단 고맙습니다. 네. 네. 어찌됐든 조금 저렴하게 사긴 했으니까 다행이죠, 뭐. 이렇게 1000불을 바꿨습니다. 저분들도 저 돈을 그냥 은행에다가 팔면 손해가 꽤 크기 때문에 저도 15,000원 정도 싸게 샀고 저분들도 한 2만원 정도 비싸게 판 거니까 뭐 이 정도면 서로 윈윈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00불을 바꿨고 9박 10일 마지막 날은 그냥 오는 거기 때문에 9일 동안 1000불 그러면 하루에 110불 정도 쓸 수가 있겠네요. 110불이면 15만원? 그러면 인당 나누면 75,000원. 숙박비랑 비행기 값은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문제가 없고, 교통비, 식비, 그리고 기념품 같은 거 사는 돈 하루에 75,000원 정도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75,000원을 아낄 수 있는데 왜 나가서 하루에 75,000원씩 쓰고 숙박비에 항공료까지 내면서 여행을 가느냐. 그럼 맨날 집에만 있어? 1년 동안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야 된다. 아무리 돈이 없고 불쌍하고 가난해도 여행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자. 이것이 백로의 백수의 좌우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하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가서 또 편집 좀 하고 그래야지 뭐.